최근 로제님의 메이크업 스타일링은 매우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캐주얼, 러블리한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세련미, 우아함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로제님의 아이라인 각도 변화와 스타일링의 변화입니다. 아이라인을 볼게요. 로제님은 눈꼬리를 길게 뺀 블랙 아이라인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눈을 보면 인라인 쌍꺼풀로 눈 뒤쪽에만 두께감이 느껴집니다. 눈 앞머리 쪽은 얄쌍한 편으로 홍채는 절반만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눈의 경우 길게 뺀 샤프한 아이라인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로제님의 얼굴형은 윤곽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턱끝이 날렵하고 뾰족합니다. 중안부가 강조되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아이라인 방향을 내려 그리면 얼굴 중안부가 더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인 방향이 수평을 이루거나 캣아이처럼 아이라인 끝부분을 부드럽고 샤프하게 올려주면 시선 또한 위로 끌어올려주어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제님은 내려간 아이라인을 절대 그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언더아이 메이크업에 강하게 포인트를 주고 눈썹 컬러를 보다 진하게 메이크업해주면 시선을 상중안부로 분산시켜 내려간 아이라인을 중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맞은 스타일링만으로도 내려간 아이라인 또한 충분히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잔잔한 오렌지빛 진저 베이지 눈썹 컬러, 얼굴형과 조화로운 아이라인 각도는 고혹적이고 우아하면서 엘레강스한 로제님만의 시그니처 룩이 완성됩니다. 로제님 눈썹 색상에 대해서는 로하우스 로제 눈썹 키워드 검색해주세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뷰티 스타일링은 분위기를 180도 바꿉니다. 평소 여러분의 가장 신경 쓰는 메이크업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또는 궁금한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2023년 뷰티 스타일링 컨설팅이 오픈 예정입니다. 상세 설명은 댓글 확인해주세요.